안녕하세요. 이 카카오티의 허프로입니다. 지금 기름이 없습니다. 일부러 이 허프로가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가 기름을 안 넣고 계속 딸딸딸딸 그냥 딸고 씁니다. 자, 주유소 가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휘발유인데 고급 휘발유가 리터당 1,805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옥탄가가 높은 저는 고급 휘발유를 지금 넣고 있습니다. 고급 휘발유를 클릭을 했습니다. 신용카드. 네, 고급 휘발유 주유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보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름은 집어넣으니까 13만 2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티의 허프로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 차가 그때 뭐 SOS 이 막 떠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제가 이 카카오톡 유튜버임을 그러니까 이 숨기고 제가 이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를 맡기고 나서 제가 이틀 뒤에 이 딜리버리 서비스를 통해서 어제가 한 10시쯤에 이 차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차를 받았는데 이 차 안에 이렇게 메모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데가 이렇게 고장이 났었냐 하면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트렁크에 있는 뒤에 이 통신 모듈이라고, 이 통신 모듈을 이 교환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얼마냐면 이 81만 3천 원인데 공임이 10만 5,300원, 뭐 부가세까지 해가지고 총 101만 130원 이렇게 해서 이 트렁크 쪽에 이걸 교환을 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이틀 만에 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이틀 만에 이렇게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제가 한마디로 지랄 연병을 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빨리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카카오톡 유튜버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더 빨리 해줬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제가 뭐 지랄 연병을 떨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전화를 제가 한 10번을 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너무 막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줬지. 정말 이 순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이거를 교환을 해줄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자동차를 27년간 팔아봤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엔진에 뭐 스마트 스트림 엔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세타 엔진도 물론 뭐 마찬가지고요. 고객이 순하게 대응하는 사람들한테는 요거는 돈을 내라 이렇게 하고, 한마디로 지랄 연병을 하는 고객한테는 그냥 무료로 이렇게 교환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한국 소비자들한테 해주는 수입차, 국산차들의 이 서비스의 이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AS 걸리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AS를 빨리 저처럼 뭐 이틀 만에 끝내려면 지랄 연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틀 만에 바로 수리를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제가 7월 23일 날 이 차를 받았습니다.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두 달 조금 넘어가지고 이 두 달 동안 탄 S클래스가 실차 주유, 실제 제가 막 몰고 다녔던 그런 시승기입니다. 이 불편한 거, 그 다음에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로는 면밀하게 숨김 없이 그대로 제가 다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게 바로 이 부메스터, 이 투위터, 이 스피커입니다. 근데 이 스피커가 시청자 여러분, 이게 인디오돔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라는 이 거금을 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포디입니다, 포디. 근데 우리 잘못 시청자분들은 댓글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사제 오디오를 넣어가지고 뭐 AS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랬으면 제가 이번에 AS 못 받지 않았겠습니까? 짜자잔 잘 보십시오. 메르데스 벤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메르데스 벤스에 이 차가 나오기 전에 이 공식으로 제가 샀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들어가 있냐? 원래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간지 안 납니다. 간지 안 나. 이게 이런 게 시커먼 게 들어가 있으면 간지가 납니까 이게? 진짜 간지빨 안 납니다. 진짜. 예? 금액은 얼마냐면요. 금액은 130만 원인가? 아, 130만 원 정도 제가 준 것 같습니다. 이거와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이 변하면 같이 변합니다. 이따가 제가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이 변할 때 그때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있는지 자 시승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벤츠 S클래스의 실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디자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 생각을 합니다. 이 고대에 이 피라미스를 만든 우주인들 있죠. 그 우주인들을 이 과거로 가서 이 데리고 온 거죠. 이 데리고 와서 쉽게 얘기하면 이 남산 지하 같은 데 데리고 와서 이 바늘로 이 고문을 한 것입니다. 막 이 손가락 끝에 막 찔러가지고. 그래서 이 디자인이 나온 것입니다. 정말 눈에 확실히 잘 들어오고 시안성도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사실상 불편한 것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은요. 이거 조작을 못 합니다. 저도 이 차를 받고 나서 이 조작을 뭐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솔직히 그 딜러가 가고 나서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어서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이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 한 보름 만에 제가 아는 것 같습니다. 보름 만에. 근데 보름 만에 마스터하고 나서는 상당히 좀 편합니다. 편한데 이질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앰비언트 라이트. 쉽게 얘기하면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어 X라고 빠진 거 얘기하면 뭐 앰비언트 라이트가 빠지고 리어 X이 빠지고 그건 뒷바퀴 조향 뒷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저는 사실상 뭐 뒷바퀴 리어 X 뭐 돌아가는 거 그건 뭐 필요합니까? 이것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빠진 게 뭐냐면 요 위에 있죠. 요 위에 이제 빠진 게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빠졌다 이겁니다. 요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안녕 벤츠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 바꿔줘. 색깔이 바꿔주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 앰비언트 이런 것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그리고 이 계기판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주 신기합니다. 신기해. 아주 그 어른들이 갖고 노는 무슨 장난감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치가 누르는 것도 있지만 거의 쓰다듬는 겁니다. 이렇게 슥 스쳐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계기판 한번 잘 보십시오. 계기판 홈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이 쓰다듬는 거 이렇게 쓰다듬어요. 아주 잘 만든 아주 고급 장난감 같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색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바뀌시죠? 자 또 바뀌죠?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진짜 이 탄성을 잘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 그리고 또 홈 버튼을 눌러서 계기판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계기판입니다. 근데 이 스포츠 계기판이 시청자분들한테는 안 보이는데 이게 3D로 이 계기판이 안에 쑥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쑥 들어가 있고 지금 카메라는 막 왼쪽 오른쪽 막 이게 보이죠.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카메라 이게 뭐냐면 이 양쪽 눈을 이렇게 시각을 해가지고 이 3D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움직일 때 이 3D를 최적화로 이 볼 수 있게 만드는데 이거 이 30분만 보게 되면요 눈이 사팔됩니다. 사팔돼.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클래식으로 이 보통 하고 다닙니다. 이 클래식으로. 이 또한 이 터치감이 렌지로버 같은 경우는 좀 느리지 않습니까? 다른 차종이. 이 터치감이 상당히 빠릅니다.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이 터치감이. 터치감 보시면 설정. 굉장히 빨라요. 이 내비게이션은 실제로 쓸 수 있는 내비입니다. 못 쓰는 내비가 아니라 실제 티맵과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해주는 그런 내비가 되겠습니다. 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 내비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증강현실 내비입니다. 이 내비는 처음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리십니다. 근데 저는 지금 두 달 정도 지났는데 굉장히 이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이 S클래스는 사실상 왜 S인지는 타보시면 합니다. 야, 진짜 이 S클래스는 왜 S야? 물어보면 그냥 타봐. 나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S클래스는 저는 정말 이번에 이 S500을 샀지만 너무나 많은 후회를 합니다. 정말 많이 후회해요. 왜 후회를 하냐면 S580을 살 걸 왜 S500을 샀을까? 제가 사실상 차를 여러 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눈치가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580을 원했는데 S500을 그냥 눈치가 보이는 바람에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니까 이 미세한 차이지만 역시 엔진은 이 8기통을 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금 단점인 것이 뭐냐면 너무 화려하다는 거죠. 너무 화려하다. 불빛이 저녁 때 이런 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줄여도 너무 환하게 들어오니까 좀 피곤함을 좀 많이 느껴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은 이제 보실 수가 없는데 이 정면에 보이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상당히 이 선명합니다. 이 상당히 선명하고 그리고 화질이 고화질이에요. 구태여 이쪽 화면을 보지 않아도 이 저쪽이 너무 선명하게 잘 뜨기 때문에 뭐 시안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놓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달리고 있는데 이 벤츠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그냥 이 낮은 RPM, 그러니까 2500 정도의 RPM 저단, 이게 지금 자동 9단이거든요. 자동 9단인데 저단 RPM에서의 이 변속 쇼크, 이 변속 쇼크가 좀 있습니다. 역시 그 580도 이 변속 쇼크가 있습니다. S500만 변속 쇼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역시 580도 이 변속 쇼크가 있습니다. 차라리 BMW의 그 7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GF사 거라서 이 변속 쇼크가 없는데 이 S클래스 같은 경우는 변속 쇼크가 그러니까 저 RPM에서 이 변속 쇼크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다른 차도 역시 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악셀을 허프로가 좀 빨리 밟아서 그런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분명한 이 쇼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앞에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싼 마이에요. 다른 부분도 역시 조금 원가 절감을 좀 한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S클래스가 옛날에도 2억, 지금도 2억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580이 2억 1,860만 원인데 이 내년에 들어오는 차들이 이제 리어 엑셀하고 그 앰비언트 라이트가 달리면서 이 차량 가격이 대폭 인상이 됩니다. 2억 3천이 되는 거죠. 이 벤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배짱 판매를 한다는 거죠. 이 배짱 판매를 하더라도 사실상 또 이 벤츠만 한 차가 없습니다. 이 벤츠를 또 안 탈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벤츠 S클래스를 이번에 구입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 집사람이 좀 변한 게 있습니다. 좀 저를 배신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뭐 아시겠지만 저 이제 이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하면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24시간 거의 뭐 같이 다녀요. 항상 제 옆에 붙어 있다시피 하죠. 그럼 항상 옆에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S 탈 때는요 꼭 뒤에 탑니다. 아유, 왜 당신 뒤에 타는데? 그랬더니 아,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자리에 타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 S클래스는 보면 이 뒷자리를 위해서 만든 차입니다. 이 에어쇼바가요 자그마치 지금 사진 나가고 있죠. 1m가 넘습니다. 1m가. 이야, 이러니 이 뒷자리의 승차감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자리는 살짝 운전할 때
탕탕탕탕 뛸 수도 있지만 뒷자리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 회장님들은 무조건 S클래스를 이 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승차감은 어떠냐면 인절미, 이 찹쌀떡 있죠? 아주 쫀득쫀득하면서 이 말랑말랑합니다. 이 또한 바닥에서 들어오는 이 소음은 없습니다. 이 노이즈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하체 후리기에서 하체라면 저희가 다 뜯었습니다. 2시간 40분에 걸려서 하체를 뜯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오는 전자파를 잡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막 이상하게 굴고 무슨 산의 계곡처럼 울긋불긋하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전자파를 다 잡아버리니까 바닥 소음이 아예 전혀 없습니다. 아, 이 차 이러니까 이 벤츠를 이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증강현실이 요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이 조피디 여기 좀 비춰줘봐. 이 송풍구가 요 지금 앞에 있거든요. 이 송풍구가 앞에 있는데 이 송풍구가 이 전면 유리에 비칩니다. 비춰서 가끔씩 해가 진하게 뜨면 이 증강현실 내비가 같이 비칩니다. 이런 것이 좀 단점이 되고 이 뒷자리에 앉으면 전혀 단점을 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 5m 30 정도 되거든요. 길이가 이 민첩함, 이 조향 능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그 작은 차를 한 5시리즈를 운전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이 조향 성능이라든지 이 스포츠성이 좀 굉장히 앞전의 S클래스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 칭찬할 만한 점은 뭐냐면 이 보행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 차가 이거 진짜 이거 따봉이야 따봉. 쉽게 얘기하면 보행자가 한 20cm 앞에 있으면, 그러니까 보행자라는 게 사람이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한 20cm 아니면 지가 혼자 서면서 안전벨트가 막 이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 참 벤츠가 이건 그걸 하나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고 나머지 이런 플라스틱 부품은 좀 상당히 좀 왜 이렇게 싼 걸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죠. 이 자율주행도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허프로가 이 자율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아주 간단합니다. 자율주행은 여기 그냥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됩니다. 그냥 자율주행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바라고 다 뗐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자, 제가 이제 개구리가 됐습니다. 자, 자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속도를 올려주려면 그냥 요 위에 세팅만 올려주면 됩니다. 자, 100km까지 했습니다. 자, 완전 뗐습니다. 여기 이제 빨갛게 들어오죠. 자, 자동으로 지금 가고 있어. 완전 자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자기가 혼자 가고 있습니다. 완전 발 다 뗐습니다. 아주 이 반자율주행이 그러니까 굉장히 손 이제 살짝 요것만 건드려주면 돼. 반자율주행 성능이 굉장히 우수해요. 이런 면은 굉장히 아주 요런 부분은 아주 우수합니다. 그리고 차가 있으면 앞에서 자기가 뭐 적당히 다 알아서 해주고 반자율주행 시간이 그러니까 타 자동차에 비해서 좀 오래 간다는 거 이것이 좀 편합니다. 아,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벤츠 500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하셔서 580으로 가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어차피 뭐 S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대개들 이렇게 성공을 하셨거나 이 대표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리스로 뭐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90% 이상이니까 뭐 한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리스로 진행을 하시면 월 차이는 얼마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 차이가 8기통하고 6기통하고의 느낌이 너무 많이 이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 저는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이 저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좌석에 또 이 올라오는 부분이라든지 또 옵션 몇 가지가 좀 빠지고 해서 580을 저는 강력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500을 우리 지점 쪽에 대표한테 넘기고 제가 580을 다시 할까 이렇게 생각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 면에서는
오, 연비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라 연비가 제 생각엔 한 10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 면에서는 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그러니까 이 회생제동이라 그러죠? 회생제동이라고 해서 이게 확 걸리거나 확확 이런 면은 없어요. 회생제동이 자동으로 이게 걸려지니까, 그래서 쿡쿡 쓰는 맛은 없지만 이 벤츠 S클래스를 갖고 쿡쿡 뭐 이렇게 밟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뭐 전문 리뷰어는 아닙니다. 제 시승기 리뷰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하시더라도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많이 예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